안녕하세요. 일반 직장인 신입 운동 유튜버 레벨업입니다. 예. 오늘은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거의 거의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,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또 꼬박꼬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숙제라는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다 생각하면, 뭐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. 그래도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운 날 체력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예요. 그나저나 너무 주제와 긴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가슴 운동, 벤치프레스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덤벨 프레스를 안 한 지 좀 됐는데, 이번 주까지만 좀 해보고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너무 또 하나만 집중해서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,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예. 그러면 또 아마 운동하면 또 텐션이 올라갈 거예요. 저는 항상 그랬으니까. 그리고 또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닌데, 연예인도 할 것도 아니고 얼굴로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보여줘서 몸으로 변화된 과정을 그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, 아무튼 오늘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예. 저의 한계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그럼 다음 시간이 아니죠. 정신이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태닝을 좀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후 또 영상 또 비교 사진 또 한번 영상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. 아무튼 주작이 너무 길었습니다.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예. Let's get it. 예. 네. 드랍 더 비트. 컴온.
오늘도 가슴 운동 클리어 했습니다. 아, 근데 오늘은, 전과 다르게 좀 파워가 안 나가지고, 횟수도 무게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.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, 아무튼, 시작할 때 너무 잡소리가 많아가지고, 다음에는 더 파이팅해서 저의 몸 성장된 모습, 저의 멘탈, 인생, 기타 등등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바이바이. 예. 게임.